때를 맞춰서 프로젝트 음반을 내는 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애프터스쿨과 손담비 씨가 함께한 해피 플레디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찬바람에 옆구리 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따뜻한 뮤직비디오 한 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플레디스 스페셜 음반.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플레디스의 프로젝트 앨범이에요. 담비 양도 함께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데뷔 전 이번 앨범으로 눈도장 찍는 신인 백호 씨, 정현 양, JR 씨 시범 조교로 나섰는데요. 2012 해피 플레디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자는 취지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자선 앨범인데요. 앨범 수익금 일부를 기부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이보다 더 화기애애할 수 없는 촬영장 분위기. 오랜만에 보는 손담비 씨와 애프터스쿨 멤버들까지 촬영 중 쉬는 시간에도 파티는 계속됩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숨겨왔던 댄스 본능을 발휘하는 정아 씨. 자기 파트너가 가버리죠. 한편 리지 씨는 촬영은 됐죠. 카메라를 보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짠. 그리고 아스키끼리 하면은 짠. 앞에를 붙여보면은 참 아이고. 넓어. 제가 여러 거 삽니다.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이제야 허겁지겁 가사를 외우는 주현 씨. 그래도 마냥 즐겁습니다. 어디? 저희 파티하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노는 장면이 있었는데 가연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없는 가희 씨의 신명나는 뒷모습. 근데 좀 어색하였어요. 신인들이었고 너무 동생들이 그러니까 즐거운 춤추는 장면을 찍어야 된다. 아, 애라 모르겠다. 역시 큰 언니답습니다. 체면 벗어던진 가희 씨 덕분에 어색함도 잠시 모두가 신나는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나 크리스마스 날 저희 리더 언니 생일이에요. 저 이제 뭐 다들 성인이고 우리 정연이 미안 음주 가물을 조용한 곳 역시 성인답습니다. 남자 친구들과 함께 다 저희 팀과 다 같이 저희 팀과 다 같이 노래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역시 가족이죠 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한마디 썼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테니까요. 한국에 계신 많은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나올 신인 친구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해피 플레디스였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낸 스페셜 앨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